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자살 충동, 자살 시도. 이게 자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우울증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울증보다도 제가 알기로 더 빈도가 많은 게 조현병. 이쪽에서 빈도가 더 많아요. 우울증, 그리고 조현병, 그리고 조울증. 이런 쪽 전부 다, 이쪽은 다 자살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에 크게 보자면 우리가 자살을 한다.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럴 텐데, 우울증도 우리가 자살을 한다라고 할때이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크게 봐서 얼른 봐서는 자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살이 아닌 경우가 꽤 있죠. 쉽게 보자면 어떤 면에서 사고사? 어떤 면 자의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 지가 뛰어내리고 싶어서 죽으려고 뛰어내린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들리는 환청이 뛰어내리라고 시켜서 그 이야기 듣고 그냥 뛰어내리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망상이 있을 때 나는 신이다. 뭐 이런 망상이 있고 하면은 내가 뛰어내리면 밑에서 천사들이 나를 더 받쳐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길 가다가 말고 자동차 차에 뛰어드는 길에 차에 뛰어들 차에 치이는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그런데, 환청이 들어서 차에 뛰어들어라 라고 해서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망상이 있는 경우에 나는 차가 나를 치여도 나는 죽지 않는다. 차가 내 앞에 오면 멈춘다. 아니면 뭐 차가 내 앞에 와서 나를 치여도 차가 튕겨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 차선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환청이나 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와해 행동, 그러니까 인지적 결함, 이게 판단력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되게 되면 이게 위험한 건지 뭔지도 모르고 막 행동하는,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전체 조현병, 조울증하고 우울증하고는 기준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조울증 경우에 제가 이 자살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 통계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 사고사 비율이, 자살과 사고사를 합해서 이게 한10% 정도 돼요. 열에 한 명.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사고사라고 보고 절반 정도가 자살이라고 보면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명이 사고를 당하고 증상과 관련되어서 또한 20명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하게 된다. 세월을 한 20년, 30년 이렇게 세월을 놓고 볼 때, 이게 엄청나게 높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다들 이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자살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또 그다음에 자살로 인해서 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지원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갖춰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 자살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의 자살이라든지 또는 우울증에서의 자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흔히 관심을 갖지 이런 조현병, 조울증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 관심이 덜 기울여지고 있는 것 같다 싶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자살을 한데 이 이제 우울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이제 사고사 크게 봐서 겉으로 볼 때는 자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살이라고 볼수 없는 사고사 증상으로 인한 사고사가 꽤 있다 그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자살인 경우는 자 진짜 자살인 경우는 전부 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울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전부 다이 우울하고 이게 관련이 있을 거다. 더 말하자면은 단지 우울이 아니라 실의죠. 세상살이에 대한 낙담과 절망감과 희망의 상실 이런 게 자살하고 다 관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현병 환자들도 누구나 간에 심각한 우울증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현병을 지닌 환자의 부모님들도 누구나 심각한 우울증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조울증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죠.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거니까 당연히 뭐 1년에 한번 또는 2년에 한번 우울증이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울 시기를 보내는 것이고요. 또 조울증을 지닌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당연히 애가 하도 난리를 쳐대면 그리고 애가 제대로 자기 인생을 못 살고 계속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도 당연히 우울증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뭐 당연히 이런 우울증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병적인 우울증이라는 의미보다는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이야기죠.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건 괴롭기만 하고 한데 내 인생이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도통 내 인생이 개선될 가능성,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죽고 싶은 마음만 계속 드는 거죠. 계속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죽겠다, 죽고 싶다, 뭐 심한 우울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마다 다른데 한몇달 만에 이 심한 우울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 심한 우울이 몇 년씩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이제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뭐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이제 자살도 우리가 이제 자살을 예방하려고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자살의 위험성이 밑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렇게 이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성에 이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 있어서 그거를 알고 대처를 해야지 되는데, 제일 기본적인 게 자살 사고죠.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불쑥불쑥 일어나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요 차원이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단지 이제 생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데, 단지 죽고 싶다는 이 충동, 죽고 싶다는 이 마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를 좀더 진지하게 검토하는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를 생각하는 이것도 물론 생각의 단계예요. 이렇게 생각이라도 단지 그냥 죽고 싶다는 충동만 올라오는 단계가 있고
어떻게 죽을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요 단계가 있죠. 숙고하는 거죠. 이 단계는 그냥 침습적인 거고요. 이 침습적 반추처럼 이런 거죠. 이 단계는 숙고적 반추처럼 이제 진지하게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이 단계는 그냥 불쑥불쑥 죽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오는 거고, 그 생각 안 할라 해도 또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고. 이 단계는 그럼 어떻게 죽을까? 내가 목을 매달아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빌딩에서 뛰어내릴까? 뛰어내린다면 어디에서 뛰어내릴까? 우리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아니면 어느 건물에가 뛰어내릴까? 산에 가서 뛰어내릴까? 등등.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 단계는 숙고적인 거예요. 이 단계는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충동적인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이 단계는 아직까지 생각만 하는 단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한 단계는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죠.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기본이 죽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면 약을 모으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딘가 뛰어내려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뛰어내릴 장소를 답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한강에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하면 한강에 뛰어내릴 장소를 답사를 가는 거고, 뭐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하면 아파트 뛰어내릴 장소 옥상에를 올라가 보는 것이고, 또는 뭐 어느 산 속에 있는 어느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되겠다면 그 절벽에를 한번 갔다 오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답사를 가는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이제 줄을 목을 매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목을 맬 줄을 이제 찾아서 어디 한 군데에다가 놔둔다든지, 이렇게 이제 또는 산다든지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렇게 단지 막연한 준비죠. 막연히 약을 사 먹는다, 막연히 죽을 장소에 답사를 가본다, 또는 목을 맬 끈을 준비해 둔다. 요 단계만 하더라도 아직도 여유가 있는데, 이 단계보다 더 나아가는 단계가 뭐냐면 이제 죽을 날짜를 정하는 거죠. 자기가 내가 언제 이걸 결행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에 결행해야 되겠다. 내 생일날에 결행해야 되겠다. 또는 뭐 어떠어떤 날에 결행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날짜를 정하는. 요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더 구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위험한 게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서를 써둔다든지, 유서를 쓰는 거, 이거 정리 작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모든 심상 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버려야 될 물건들 다 버리고 등등 이렇게 뭔가 주변에 자기 방에 있는 물건들 등등 이렇게 자기 인터넷에 글 같은 거 써서 올려놨던 거 이런 거다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그 다음에 만나야지 될 사람을 만나는, 자기가 싸워서 아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참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한다든지 그런 거, 또는 자기가 평소에 아주 좋아했던 사람을 얼굴을 한번 보고 온다든지 이런 방법. 그 사람한테 죽겠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마지막 볼 사람들을 보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변 정리를 하는 뭐 요런 이제 단계가 이게 제일 위험한 단계죠. 그래서 요렇게 자 생각으로만 하는 단계가 있고,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크게 보자면 이런 것이죠. 자, 그랬을 때이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대화죠. 그래서 우리가 자살이 염려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라고 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계속 뭐 이렇게 든다, 저렇게 든다 등등.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우리 전문가들이 일하는 방식은 그렇거든요. 그거를 가족분들도 그거를 배워서 마찬가지로 하는 게 제가 볼땐 좋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단지 그 충동이 침습적으로 드는 거냐, 아니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숙고적, 침습적 반추냐, 숙고적 반추냐인데, 숙고적 반추를 하는가를 점검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런 충동이만 드는 거냐? 아니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라고 죽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느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는 방법에 대해서, 죽는 날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등등 이 자살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좀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생각을 했는 게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뭐 이러이런 식의 죽을 때에 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또는 뭐 뛰어내릴까, 목매달까 등등 했는데 이것도 힘들 것 같고 저것도 힘들 것 같아서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 정도는 했다. 이렇게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했는 이거를 죽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죽는 시기라든지 몇살 때쯤 자살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충동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생각했느냐.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행동으로 옮겼느냐.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약을 모으고 있다든지 답사를 갔다든지 또는 뭐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죽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거를 이제 물어야지 되고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거를 언제 결행할 거냐, 결행하려고 하는 날짜를 생각을 해둔 게 있느냐, 그리고 그걸 결행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하고 있는 사전 신변 정리 작업 같은 걸 하고 있느냐, 언제 결행할 거냐, 그리고 자살하기 위해서 지금 신변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물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 물으면 그거 대답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죽으려는 사람이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죽으려는 사람들이 물어주면은 그거 다 이야기해요. 안 물어주니까 말을 안할 뿐이지. 물어주면은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거꾸로죠. 일반적으로는 자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죽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자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항상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거는 혼자만 생각하는 게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살에 대해서도 혼자만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하고 환청도 마찬가지고 누군가한테 말할 사람 없어서 계속 혼자만 그 소리 듣고 혼자만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고 망상도 누군가에게 망상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계속 혼자만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고 그런 거예요. 항상 혼자만 생각하면 그게 점점 눈덩이 커지듯이 커지고 그 다음에 엉뚱한 결론에 도달해서 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항상 이 문제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지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들에 대한 개입법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자기 노출이잖아요. 자기 표현을 할수 있게 해줘라.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이거 다 같은 말인데,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의 욕구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의 충동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고. 충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고 싶다. 하는 막, 난못 베기겠다 하고 싶다. 게임을 하고 싶다. 또는 뭐, 화가 나서 물건을 때려 부수고 싶다. 뭐든지 간에 충동도 마찬가지인데 충동도 말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해소가 돼요. 화가 나서 물건을 때려 부수고 싶다 하는 것도 말을 안 하고 입꾹 다물고 있으면 점점 화가 나서 진짜로 물건을 때려 부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물어줘서 네 지금 얼굴 표정이 보니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으네. 한번 화가 나나 어떠나 표현해 봐라. 뭐 화가 나서 물건 때려 부수고 싶다 지금 어쩌고 싶다. 말로 하다가 보면은 말로써 이게 에너지가 이게 충동이 나오면 행동으로 안 옮겨도 되는 정도로 이게 가라앉는다고요. 이게 김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건다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게 김이 빠져요. 정도가 줄어들고 이리 가던 에너지가
에너지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지금 자살 생각으로 가 있던 에너지가 이것을 말로 표현하게 하면은 절반 이상이 빠져나와서 이 생각을 덜 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 줘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줘야 되고, 물어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단계 구체적으로 물어봐 줘야지 된다. 이게 일단 자살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확실한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관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세상에 단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으로 나를 아껴 주는 사람, 사랑해 주는 사람이 단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단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해 준다라고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면 엄마, 엄마는 진짜로 내 편이다. 엄마는 진짜로 정말로 나를 진짜로 엄마 자신의 어떤 욕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내 생각을 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느끼든지 또는 뭐 자기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든지 또는 자기 자식이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든지 또는 뭐 애인이 또는 친구가 누구든지 간에 또는 선생이, 스승이, 또는 목사님이,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누군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누구든지 좋으니까 단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게 자살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생각나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한 그건데 우리가 자살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받아두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두는 거죠. 네가 정이 죽겠다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다. 그거는 네 자신이 뭐 정이 죽겠다 하면은 그걸 달리 뭐 말릴 길은 없지만 막한 가지만은 약속해 달라. 죽기 전에 정말로 죽으려고 할 때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한테 작별 인사는 하고 죽어라. 나하고 작별 인사 없이 그냥 죽으면 나는 정말로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네가 죽고 나서도 두고두고 네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하나는 나한테 약속을 해 달라. 정말로 죽으려고 할때 죽는다. 자살을 진짜로 결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는 자살을 결행하는 거는 좋은데 결행하기 전에 나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는 해달라. 하다못해 전화로라도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라도 나한테 작별 인사를 해달라.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두라는데 그렇게 약속을 받아두면 마지막 자살을 하려고 할때그 약속이 마음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화를 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그 전화를 오랫동안 잡고 통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전화를 잡고 통화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연락해서 지금 그 사람이 있는 위치로 누군가가 가보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지 되죠. 이런 방법이 이제 우리가 자살 예방을 할 때에 전문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데요. 그걸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적극적으로 궁금하면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좋은 관계, 가족하고 환자하고 좋은 관계를 구축해 두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자살 예방 장치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살하고 관련해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고 막 나는 죽어야지 돼. 나 같은 건 죽어야지 돼. 이렇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몇 년씩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면서 계속 뭐 정말 그 부모님들 입장에선 저 자가 저러다가 진짜로 저거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이 될 만큼 계속 죽고 싶다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죽고 싶다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아까 이야기했다는 했잖아요. 충동적으로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건지, 또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는 게 좋겠다라고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행동화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는 건지, 마지막 결행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어떤 유서를 쓰고 신변 정리까지 하고 있는 거지. 요런, 크게 봐서 이게 생각 차원인지 행동으로 갔는지, 이거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 차원이라고 한다면, 생각 차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부모님들께서도 죽는 방법, 예를 들어 죽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가 아니라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봐라라고 해서 오히려 죽는 방법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같이 의논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뭐 뛰어내려서 죽으면 뭐 해서 죽으면 어떨 것 같으냐 물어서 자기가 그건 너무 끔찍할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하고 뭐 등등 이런 걸 대화를 나누는 거를 너무 불편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고 싶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죽고 싶다로 받아들여야 될 거냐? 얘가 진짜로 죽고 싶어서 죽고 싶다는 거냐? 아니면 이게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괴롭다.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다. 지금 너무 나는 짜증난다. 화난다. 속상한다. 이런 표현을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엄마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거나 속이 상하면 죽고 싶다라고 엄마를 푹 찔러 버리거든요. 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면 그 전에까지 다른 식으로 엄마한테 속이 상해서 엄마 나 너무 화가 나 엄마 그러지 마 라고 하면 엄마가 귓전에도 안 듣던 엄마가 죽고 싶다라고 하면 엄마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야가 무슨 소리 하나? 이래가지고 엄마가 그때야 비로소 지를 쳐다봐주고 네 그러지 마라 하고 이제 막 엄마가 자기한테 막 잘해줄라 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경험을 몇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속만 상하면 엄마한테 속이 상하면 그냥 죽고 싶다라고 푹 찌르고 그 다음에 엄마가 좀 자기한테 무관심한 것 같으면 죽고 싶다라고 또 말을 해서 또 엄마를 화들짝 놀래게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말이 진짜로 죽겠다는 말인지, 진짜로 죽고 싶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게 속상하다는 말인지, 화났다는 말인지, 심심하다는 말인지, 내가 사는 게 재미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인지,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근데 그 말을 잘 알아들으려 하면, 그거는 평소에 이제 눈치로 짐작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짐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항상 그거를 가지고 대화를 더 무슨 소리냐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봐라 해서 대화를 이야기를 들어야지 되죠. 이야기를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어떤 말을 하면 도대체 저 속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죽고 싶다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저 속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아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듣고 끈기 있게 대화를 이야기를 듣고 뭐잘 모르겠으면 계속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듣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족분들이 보면은 상당수가 지금 본인이 가족분 본인도 지쳐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를 들을 여력이 없는 정말 애가 무슨 말만 하면 딱 신경질이 나고 가족분이 자체가 신경질이 나고 낙담이 되고 해서 더 이상 애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가족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화를 뭔가를 좀더 들으려고 하면 조금만 들으면, 5분, 10분만 들으면 막딱 짜증이 나서 더 이상 못 듣겠는 이런 분들도 있고, 등등 이렇거든요. 이런데, 만약에 나 자신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내가 지금 너무 지쳐서 애하고 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내 문제 해결하셔야지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내가 지금 몸이 휘청휘청해서 내 한몸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라면 자녀가 막 옆에서 휘청휘청해서 뭐 길에 한 걸음 걷다가 쓰러지고 또한 걸음 걷다가 쓰러지는 이 자녀를 부축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잘 알아야지 되죠. 내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휘청휘청하고 지금 넘어지고 있는지, 이걸 내가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가 거의 지금 에너지 고갈 상태다. 지금 이런다라면 나의 이 에너지는 내가 어디에서 보충할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차릴 거냐? 이거를 생각해서 내가 힘을 차리는데 일단 주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 사이에는 자녀를 내가 돌볼 수 없으면, 누군가에게 맡겨야지 되죠. 또는 지 혼자서 사고 안 치고 그냥 집에서 지내면 사고 안 치고 그냥 집에서 지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되죠. 지는 내버려 두고 내가 힘을 차리는데 우선 주력해야지 되죠. 그런데 지가 집에 혼자서 그냥 사고 안 치고 지내면 그냥 내버려라도 두겠는데 계속 혼자서 신경 안 쓰고 내버려두면 계속 사고를 쳐대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시키든지 내가 지를 돌볼 형편이 안 되면 돌볼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병원에 입원시켜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시켜두든지 아니면 입소시설이나 주거시설이나 이런 데 보내두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뭐, 누군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억지로 감당하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력이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자, 항상 출발점은 대화예요.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것과, 그 다음에 이야기 듣는 것. 이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같이 산책을 다닌다, 같이 마트를 간다, 같이 여행을 다닌다, 같이 뭐, 뭐를 한다,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이게 한 축이고,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도와주려고 할 때. 또 하나가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듣는 것. 지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듣고 서로 대화를, 하루에 뭐,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몸이 함께 하는 것. 함께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화를 끈기 있게 나누는 거. 이건데, 대화를 끈기 있게 나누는 게, 내가 말을 막 계속해서 하면 안 되고, 지 말을 듣고, 그러니까, 훨씬 더 듣는 게더 많아야지 되죠. 내가 하는 말은, 적어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거는, 듣는 걸두 배로 해라. 그래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적어도 지가 2대1로는 들어야지 되고 지 말을 내가 10분 말하면 지 말을 20분 듣는 적어도 그건 최소한이고 할 수만 있다면 뭐 40분 50분 1시간으로 따지면 한 50분은 지 말을 듣고 내말한 10분 하고 이렇게 돼야지 되죠. 그렇게 해서 지 말을 듣는 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면은 늘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게, 옳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거든요. 옳은 말만. 그 다음에 그런 말을, 엉뚱한 말을 하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고쳐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고쳐주실 필요가 없어요. 지가 하는 말 실컷하게 해주면, 결국은 나중에 되면 옳은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지 안에 있는, 이게 다 걷어내면, 결국은 옳은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늘 제가 이야기하듯이 고름 짜준다 생각하고 고름 쭉쭉 짜주면 나중에 되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상에 대해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끈기 있게 잘 들어주시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끈기 있게 잘 들어주시라. 그리고 단지 잘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그 마음을 이 듣는 이유가 뭐냐면, 저 속마음이 뭐냐 해서, 그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듣는 거거든요.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어도 그 속마음을 알 길이 없죠.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듣다가 보면은 어느 날인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 말을 했구나 하면 그게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래서 죽겠다는 말을 했구나. 계속 허구한 날 매일처럼 죽겠다 하더니, 아, 그래서 허구한 날 매일처럼 죽겠다 했구나. 이러면 내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알아들은 말을 지한테 말을 해주고, 네가 이렇다는 거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그 알아들은 말을 바탕으로 자녀를 대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하여튼 이쪽 문제에서는 이 자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자살은 특히나 언제 이 자살을 실제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냐 하면 우울증에서 애가 벗어났을 때. 우울증, 한창 우울증이 심한 시기에는 자살 안 해요. 한창 우울증이 심한 시기에는 자살할 힘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살할지 생각이 안 나고 그 결심이 서지를 않고 이래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막 하루에 뭐밥한 끼밖에 못 먹고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계속 잠만 자고 이런 시기는 자살할 가능성이 없는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는 자살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지. 자살을 결행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 언제 죽느냐. 더 이상 자살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일체 자살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겠다 말안 해요. 나중에 되면. 처음에는 막 말을 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가슴이 꽉 다물고 자기가 이제 자살을 결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힘을 차려서 이제 밥안 먹던 계속 하루 종일 잠만 자던 애가 이제 아침에 되면 빨딱빨딱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밥도 하루 세끼잘 챙겨 먹고 그러고 이제 밖에도 안 나가던 애가 혼자 밖에도 나가고 이제 등등 이렇게 뭔가 자기 일도 척척하고 방 청소도 안 하던 애가 자기 방도 청소하고 다 하고 등등 이렇게 되니까 그 전에까지 부모가 걱정이 돼서 애 옆에서 계속 애를 지켜보고 하다가 아 이제는 괜찮은 모양이다 이제 놔놓고 이제 나도 이제 내일좀 하고 해도 되겠다 싶어서 부모도 그렇고 다른 가족도 그렇고 이제 다들 이제는 우울증 끝났구나 이제는 애뭐 이제 저러다가 이제 뭐 일만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일만 잡고 이제 일하면 되겠네 지 혼자 내버려 놔놔도 아무 문제 없네 그래서 이제 아무 걱정 안 하고 있을 때에 그런 때 이제 덜컥 자살을 하거든요. 그런 때 덜컥 자살하니까 이 우울증이 완전히 끝나고 힘을 차렸을 때, 그러니까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죠. 우울증이 완전히 끝나고 힘을 차렸을 때인데 이때도 여전히 우울증이 덜 끝난 시기인데 남들이 볼 때는 우울증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애가 멀쩡한 거예요. 그럴 때 자살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사의 경우에는 그때가 아니라 사고사는 활성기 때 사고사 당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왔는데 갑자기 뛰어내렸다. 이런 거는 진짜 죽으려고 죽은 거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사고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막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아서 환청,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막 이런 거막 심하게 보이고, 막 조증 증상이 막 심해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되고, 이런데 어느 날 덜컥 자살했다. 이거는 자살하려고 한게 아니라 사고사라는 거예요. 망상 때문에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나는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해서 뛰어내렸던지, 나는 뭐, 바다 같은 데 들어가서도 왔다가 나는 여기서 저까지 충분히 헤엄쳐서 갈수 있다 해서 헤엄치다가 죽는다든지 등등 그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망상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환청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와해 증상 때문에 와해된 사고 또 와해된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판단력이 없어서
판단력이 완전히 붕괴돼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뭐를 행동을 해서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활성기 때에 죽는 거는 겉보기에 활성기 때 자살하는 것 같은, 겉보기에는 그게 자살인 것처럼 보여도 활성기 때에 죽는 거는 자살이 아니라 사실은 사고사다 하는 거예요. 활성기 때 목매서 죽었다, 그거 자살 아니고 사고사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활성기가 아니라 진짜 자살은 뭐냐? 멀쩡하게 잘 지낼 때 죽는 게, 요게 진짜 자살이에요. 멀쩡하게. 사리 판단 분명하고, 대화 나누면 분명하고, 서로 대화도 잘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지낼 때 죽는 거, 요게 자살이에요. 진짜 자살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10분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